착해요, 진짜. 메이크업 안 해도 예쁜데, 진짜로. 물론 제가 메이크업 안한 여러분들 본 적은 없지만. 여러분들도 다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고 있는 한 사람으로서 그 사람 눈에는 분명히 예쁘게 보일 거예요. 메이크업을 하지 않아도. 그냥 꼭 메이크업이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자연스러운 그 모습을 그냥 다 좋아한다는 뜻이겠죠.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존재였으면 참 좋겠네요. 이렇게 훈훈하게 마무리.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오늘 메이크업을 했네요. 예뻐 보이려고. 자, 이제 공연이 많이 종반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데, 제가 굉장히 공연 다음 곡을 하기 전에 요거 하나 스케줄이 하나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혹시나 관심이 있으시면 말씀드리려고 왔는데, 다음 주 토요일이 아마 29일일 거예요. 29일 날 그 이제 인터넷 방송으로 이제 방송이 되는데, 이경현의 크레파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저번 라인업이 생각보다 되게 후덜덜해요. 예전에 뭐 보이스 코리아 출신의 이해준 님도 나왔었고, 슈퍼스타 K 변상국, 상국이 있잖아요. 걔도 나왔었고, 그런데 이번에 저도 감사하게도 저를 찾아주셔서, 뭐 인터넷 방송일지라도 어쨌든 되게 약간 옥상에서 이렇게 하는 라이브거든요. 그래서 방청객이 사실 좀 필요해요. 그래서 방청 혹시 하실 수 있으시면은 다음 주 토요일에 시간을 비워 드시는 것도 네, 좋은 시간을 마련해 드릴게요. 네. 다음 주 토요일이고요. 아마 몇 시냐고요? 그거 제가 사실 지금 몇 시인지 아직 제대로 어레인지는 안 됐어요. 다음 주 토요일에 한다는 것만 돼 있는데, 그거 얼른 정해서 어떤 방식으로도 알려드릴게요. 제 SNS든 뭐든 아실 수 있게끔 무조건 해드릴 테니까 다음 주 토요일에 좀 시간을 좀 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곡은 제가 진짜 좋아하는 곡이에요. 제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데뷔 싱글이죠. 첫 데뷔 싱글 차올라라는 곡인데요. 들려드려 보겠습니다.